자, 이제 여기 회의실이에요. 내가 회의를 발표를 해, 이렇게. 회의하는 사람 여기 나오고, 여기는 파워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이제 한다고 이렇게 돌아서서 여기를 설명하게 되면 이게 쭉 커진 거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 자료에. 그래서 여기서 이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할 다음 장. 여기에 있는 이 우리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 게. 그리고 우리는 여기 비디오 월, 여기 LED 세 장째 광주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발표하는 조그만데 크게 나왔다 작게 나왔다 이걸로 다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송사 이렇게 하는 거다 쓰고. 이건 여러 TV나 프로젝터 쓰거나 LED를 쓰는 게 이게 있어서 여기다가 원격지 강의실, 회의실에 한 길로 간다. 그리고 이 교실, 이런 방송실, 이게 다이 화상회의나 LMS나 CMS로 가게 한다. 디스플레이, 브리핑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 디스플레이 다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방송 자동 송출이잖아. 홈쇼핑에 송출하잖아요. 그 송출하는 우리 서버로 하면 된다. 이 스케줄을 넣어주면. 저거가 앞으로는 모든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 지금 막 나가고 있잖아. 저 자동으로. 내가 이제 이 과장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저렇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만드는 방식의 모든 전자동화. 그래서 LMS 미트가 있고, 이제 교육회는 이런 거 자체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 줌이나 화상회의가 다 있는데, 메타버스, LMS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컨텐츠가 중요하다. 이것만 나가면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얘기하는 게다 되고 있어서, 이게 LED가 두장 다른 거예요, 여기가. LED 전광판을 두개 달아서, 우리 여기서 하는 거 크로마 키면 더 낫지 아무래도 지금 이 크로마 키안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간 거가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데 화상회의 하는 사람 이렇게 화상회의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화상회의 서버 줌이지. 근데 사내 방송은 이거 못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 미트랑 해주고 구글 미트 이런 거 쓰지 않아도 이게 된다는 거고 이걸 방송하려면 유튜브 나가는데. 유튜브로 사내 방송 삼성 거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CMS 해준다 그거예요. 응? 와우자로. 그런 게다돼 있다. 금방 해준다. 그거를 중요한 거는 얘가 어떻게 화상에 내보내고 얘가 어떻게 브리핑 룸 같은 데큰데 가느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꾸미느냐. 테레비 두 개로 할래? 프로젝트 몇 개로 할래? LED 전광판을 하려는 거는 아무거나 하면 돼요. 여기다 커넥션만 쭉 시키면 돼. 12개를 연결하든, 5개를 연결하든, 10개를 연결하든, 에지 브랜딩을 하든, 이건 다 된다. 아무래도 프로젝터를 하면 좀 은은하게 하는 거고, LED로 하면 좀 깔끔하고 컨트라스트가 높으니까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게 우리의 솔루션인데 핵심은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거지. 이거 나가는 거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강의를 회의실에서 하게 되면 다른 회의실 있잖아. 어디 뭐, 어디 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사가 크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계속 그렇게 되면 더 커지고 작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이 방식이, 실제 이렇게 다 쓰고, 테레비 다 쓰는 장비예요. 지난 2008년 6월 다 이걸로 북한 한 거야. 영변의 원자로 그러니까 냉각 뉴스룸 탑이 비싸게 한 폭발음과 10억 함께 들여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순식간에 이게 더 멋있게 무너져 나와요, 내렸습니다. 버처리. 더 편하고. 그래서 나는 이 방송국, 지금 이제 그 홈쇼핑을 포함해서 방송국에 다니는 이 모든 장비,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스위처 믹서가 있어야 되고, 운영자가 있어야 되고, 이걸 가능한 한 최소화해서, 아나운서, 그쇼 호스트들이 혼자 다할수 있게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비는 무지 줄어들어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미라클에서 하고 있는 그것도 하지만, 더 다양한 거를 꾸미게 하자.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만큼 뭐 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스튜디오들, 이런 오퍼레이션, 주조 방식을 셀프로 가는 것들을 다할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도 있으면 더 낫겠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더 넣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장비는 이 안에 모든 인풋, 아웃풋, 비디오 인풋, 출력, 모니터, 스크린 많이 뽑아내야 되고, TV를 하나 뽑아내고, 이런 게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게 그냥 커넥터만 하면 돼. 저기다도 하나 뽑아주지, 커넥터 하면 거기 또 나가요.
이런 걸 만들어 올인원 서버를 한 거고, 이걸 해보니까 이 어디다가 수술 꾸밀라 그러면 이 모니터들을 갖다 놓고 하는 부조정실 콘솔룸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 본인이 하더라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멀티뷰나 이런 걸 다 여기다 넣어서 셀프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콘솔 데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마다 디자인을 스튜디오를 쉽게 만들어주게 했고, 또 그 카메라 액션이 한두 개만 돼도 여기서 지금 일어나듯이 그 지미 집에서 하듯이 이게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학생들 예를 들면 라이브 홈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또 앞에 보면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그 사람 중심으로 쳐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마음대로 조정하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 소위 가상 카메라라는 거예요. 실제 카메라가 아니라 가상 카메라로 이런 액션을 준 거예요. 실제 카메라 저렇게 바꿔서 위치 잡고 하려면 컷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지미 집과 정확히 못 맞춰. 여긴 다 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예? 움직이면은 사람이 쓱 절로 움직이고 있잖아. 자동으로. 저게 자동 트래킹이 된 거예요. 마치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맨이 그 사람을, 여기서는 어쩔 수 없어. 쓸데가 저기밖에 없잖아. 그러면 약간 움직여줘야 돼. 그게 자동된 거예요. 센서가 없이.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해서 그 하고 여기다가 이 칠판,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가상 칠판에 파워포인트든 카메라든 마음대로 보이는 거지. 근데 이 액션이 PD가 하지 않아도 되게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기는 400이라는 모델이고 5000 가면 12개, 7000 가면 24개가 다양하게 나오게 돼요. 이제 그렇게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혁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 문화의 혁신을 만들어서 이게 뭐 VR 카메라 합성 화면, 또 AI PD 화면, 배경 리무벌, 지금 크로마키 없잖아. 어디서 하든지 할 수 있다. 정밀 가져. 이 뒤가 지금 그 이 TV 스크린이라서 약간 블러하지 고정된 데가 굉장히 깨끗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교실에도 이렇게 이 비디오 월을 넣은 거지. 이렇게 쭉 프로젝트 이렇게 달면 우리가 월 컨트롤러에서 여기다가 멋있는 거 넣을 수 있다. 또 교실은 그냥 프로젝트 두 개만 해도 이렇게 비대면 대면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트북 형태도 있으니까 들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 게임 노트북 성능이 상당해요. 거기다 하는데 대신 여기 인풋을 많이 못 넣잖아, 노트북은. 그러니까 뭐 USB 하나, PTG 하나, USB로 되는 요 정도 넣는 거는 이걸로 해도 충분히 된다. 그런 거고. 그래서 노트북이나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주로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이동식으로 이렇게 아예 갖고 와서 현장에서 하는 거. 뭐 강연장이나 가지고 가서 다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더 만들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자, 큰 스튜디오는 이거 넣자. 데스크는 이거 넣자. 교탁 넣자. 이거 넣자. 이거를 방송국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너무너무 모든 게가 다 풀려요. 저 네 가지로 안 풀리는 데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방송국. 지금 예를 들어 홈쇼핑 거기가 있어. 그러면 부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홈쇼핑 같은 거 앞에 나와서 하잖아요. 앞에 호스트 움직이고. 그때 저 책상 갖다 놓고 다 보이는 거예요. 모니터를 얻다 놓고 카메라 얻다 놓고가 편하게 돼, 거기서. 그래서 셀프로 할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거를 셀프로 할 사람들은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스탠드를 넣으면 여기 앞에 있는 다 봐. 자기 나가는 거. 아니면 그 옆에다 테레비 두 개 더 빼주면 돼요. 응? 그렇게 하는 걸로 그 인력과 프로덕션 코스트를 줄이자. 교실은 이거 하나 넣으면 돼. 또 셀프 스튜디오 아이데스크 넣으면 돼요. 큰 교실 같은데 운영자가 여기 앉아서 선생님 강의하는 거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실 선생님 방, 뭐 크로마키 있으면 더 좋고, 거기다가 강의를 하게 되면 알아서 여기다가 ISO 장치를 넣어주게 되고 카메라 세팅 살짝 해주면 모든 강의는 지금 내가 하듯이 나가는 거지. 이런 방송으로 줌도 연결해도 되고 팀스 연결해도 되고, 그건 다 우리가 버추얼 카메라 기술로 연결해놨어요. 따로 하지 않아도. 그래서 A에서 하는 강의를 B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선생님이 서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저 화면만 본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걸 스마트폰으로 보면 어디가 강의가 더 잘 되겠느냐. 나는 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가 더 집중이 되는 시대가 됐다.
홈쇼핑 어디다 해? 저기다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강의하러 안 가도, 수업 들으러 안 가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럼 교실 가서 뭐 하냐? 토의하라 그래. 선생님 만나 시간.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온라인 플랫폼들 뭐든지 시스코 쓰는데도 좋고 또 무슨 뭐 폴리컴 쓰는데도 좋고 이걸 넣는 순간 합성된 방송국이 그 앞에 생기는 거지. 지금 똑같이 카메라 하나로 보내는 화상회의에 그 앞에 방송국을 우리 져주는 거야, 이걸로. 그래서 이게 광남구청에 지금 그 메이커스페이스인가 하는 거에 우리 걸 바꿔 넣는 순간 여기는 셀프로 다 된 거야.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버추얼 스튜디오와 이런 거를 넣어서 이걸 하면은 이렇게 하던 스튜디오 공사라는 개념을 이거 하나만 넣으면 교실이든 방송국이 싹 바뀌어서 시설할 게 없잖아. 이게 그림만 살짝 칠해주면 되는 거야. 페인트 칠하고 위에다 조명만 좀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에 방송국이 된다. 설치 갖다 넣으면 끝이니까. 교육 쓰는 사람도요. 여기 쓰는 거 지금 이 과장 같은 경우 3시간이면 돼요. 전문가 교육을. 그리고 나서 방송하는 아나운서들은 이 포인터만 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할 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10분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 장비와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교실이든 또 이런 데 다 갈 수 있다. 그대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더 정리하자면 있는 방송실에 이거 넣으면 셀프가 된다. 미팅룸, 회의, 대담, 토론, 뭐 무용, 음악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실에 이거 넣으면 강의하는 건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 이 스마트폰에 나오는 교실에 스마트 교실. 이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그 이제 다양한 것들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실이 어떻게 되느냐 이 교실을 이제 조그만 교실은 앞에는 교실 옆에는 스튜디오를 해서 스튜디오를 할 때는 이렇게 이것만 뺑 돌리는 밖에 돌려서 여기서 하고 댄싱 이런 거 다 원격 수업 다 하고 무슨 뭐 저 필라테스 이런 강의 같은 거 온라인 다 하고 또 강의를 좋아하는 선생님들 스타일은 칠판이 있어야 되면 이렇게 일반 강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교수님 방도 다 바꾸자. 회장님 방도 바꾸자. 그 대표들 방은 다 이렇게 해서 항상 소통하는 공간으로 하고 웬만한 교실, 강의실 다 이걸 넣어주자. 또 이 자동 트래킹 다 되니까. 이것도 여기서 강의를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에 하나도 작동자가 없이 여기 작동하는 사람 자동으로 이 강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데 이렇게 PD들이 만들 수 있느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강의를 핸드폰으로 보는 거죠. 여기 안 온 사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 볼려 했지만 핸드폰 보는 사람들은 이걸 본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교실 뭐 약간 뭐 비슷한 것들인데 이제 데스크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칠판으로 하는 거, 또 이게 회의실이야. 예를 들면 이제 그 회장님 방에는 막 LED 크게 넣지만 웬만한 작은 회의실이 하나 넣으면 된다. 이것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화상회의들도 이것만 넣으면 바뀌니까 이런 허들룸이나 회의실룸이나 그 하이브리드 강의실이나 이게 실제 우리 방에 저기 해놓은 거죠. 이게 카이스트에 있는 그 여러 프로젝트를 달아가지고 교실에 한 거고 그게 옆 교실 이렇게 나가는 수업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교역장들 교실도 다 바꾸자, 회의실도 바꾸자 해서 이 가격표야 이게 조달에 등록된 우리 소프트웨어 가격이에요. 4만 불에서 만 불까지 있다. 간단한 건 만 불이죠. 이게 이제 손석희가 크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더블 클릭하면 풀 스크린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요게 200이고. 이제 300은 여기 한 장면 더 있어요. 그 MBC 뉴스 쭉 들어간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400이 이제 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 더 많이 예, 돼서 가고 그래서 200은 두 개, 300은 세 개, 400은 네 개 버추얼 카메라가 있고 기존의 방송에서 쓰는 스위칭, 풀스크린 바꾸고 하는 건 다 있고 이펙트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200, 300, 400. 기본 스위처는 다 있고 스위처 믹서는 있지만 저 이제 버추얼 카메라 액션이 더 들어있다. 이건 이제 교회 목사님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성도들도 나오고 여기다 성경 말씀도 나오고 이런 걸 다 만들어주고 기존 방송실에다가 여러 명이 앉거나 할 때는 크로마키도 우리 이동실 이런 걸 다 개발했어요. 이걸 넣으면은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뭐 홈쇼핑 이런 데 가면 공간 크잖아. 옆에 코너에다가 저런 거 그냥 하나 넣어주면은 완벽하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300, 400, 500의 이제 개념은 이 5000은 이 벽을 먼저 페인트를 다 칠하듯이 벽을 다 이렇게 구성해 천장 바닥을 하고 여기에 스튜디오에 세트라는 걸 넣잖아. 세트. 그거를 3D로 만들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 세트가. 들어가고 책상 이런 거 다 3D로 들어가요. 여기서 카메라 액션을 12개, 24개를 할 수 있게 만든 거고 이 7000은 이 그림 자체를 아예 다 만들어 버려요. 스튜디오 전체를. 3D 맥스로. 예, 맥스나 마야 이런 걸 해서 이제 넘기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미라클처럼 좀 스튜디오 한 회사들이 해야 돼. 왜냐면 스튜디오 디자인은 좀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내가 이제 그 어디야 저 그 대덕 단지에 있는 분들하고 그 회의를 한 그런 장면들인데 뭐 여기도 그거죠.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 우리 이렇게 나가요. 화면에 파워포인트가 나가는 게 아니라 비대면 대면해서 이제 코엑스 이런 데다 저걸 해서 가는 거지.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발표자 내 거랑 이렇게 나간 거지 저기에. 이게 발표자 커지고 또 자료가 커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감이 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이 내부 사람들은 핸드폰에 중계를 해줘요 저거 이 화면을. 머름은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중계를 해줘서 야구장에서 야구 중계 보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내부에 서버를 넣어서 아까 있던 아이스 미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내부 와이파이 망으로 또 쏴줘요. 와이파이로만. 왜냐하면 여기 몇백 명이 와서 인터넷 접속하면은 다 안 돼. 그 언리미트지. 여기서 한 1기가 넣으면은 2메가 곱하기 1기가니까 500명씩도 되는 거죠. 그걸로 해서 이제 수업도 이게 해본 거예요. 이런 NGO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수업도 또 이거에 관심 있는 뭐 이거는 정부 섹터라든지 이런 쪽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뭐 서울여대도 이렇게 넣고 카이스트에 이렇게 여기는 비디오 월을 넣고 이제 이쪽에 그 선생 강의 학생 강의 자료가 다 올라와서 옆 교실에는 이렇게 나가요. 이건 같은 교실이에요. 여기서 강의하는 게 옆 교실에 이렇게 나가요. 크게 그런 걸 다 했다. 이것도 이런 행사할 때 이렇게 나오게 한 거죠. 다 중계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미래부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하게 했고. 중요한 건 이것도 다 이거 뭐 차관 뭐 교육감님 다 모여서 교원대학교 총장님하고 모여서 하는 거 캐리스랑 원격으로 줌으로 하는 거에 우리가 이 방송 스위칭 해준 거지. 이것도 이제 애트리에서 한 건데 여기 뒤가 크로마키 없잖아요. 없는데 이 여기에 외부에 있는 지역에 2,500명한테 내부 방송을 한 거예요. 우리 그 CMS 서버. 그리고 여기에 그 나오는 게 사실은 여기 찍은 게 아니야. 가상으로 합성한 거예요. 백그라운드 리무버 시켜가지고. 그리고 4개 지역은 회의실로 간 거고 2,500명 사람들은 다 핸드폰으로 이 방송이 된 거예요. 모바일하고. 이거는 애트리 내부망으로 한 거예요. 유튜브로 한 게 아니에요. 보안 때문에 이게 안 돼.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 보면 이게 나가는 거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PC로 애트리망에 핸드폰에 어떻게 나가고 애트리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애트리가 방송 와우자 서버로 자체 거로 한 거예요. 내부망으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화를 다 했고 이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하는 컨퍼런스에도 이렇게 해서 아예 여기를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 사람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보기 좋잖아요. 중계 다 했고 이건 코엑스에서 행사할 때 이렇게 한 거지 다. 그래서 교실도 이런 거를 다 이제 바꿔서 갈 수 있다. 이거는 유은혜 장관님 하시는 거 이걸 한 거예요. 이 딱 코로나 바로 전에 할 거 우리 거 가지고 방송 스위치하면서 하나도 안 쓰고 우리 거를 한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저 조금만 해준다 그랬는데 그 방송 팀이 가져온 장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뭐 저 장관님 15분 전에 막 온다고 막 연락이 오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내 거 내보내자 해서 저걸 쓴 거예요. 저 프로젝터지. 프로젝터 이 뒤에 크리스티키 뒤에서 쏜 거예요. 앞에다. 그건 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내 걸 넣은 것뿐이야. 이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런 행사들을 다 해서 요새 이제 메타버스를 하니까 그림 그려서 여기다 내보내주는 거를 이걸로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 꾸미는 것도 다 우리가 이제 그래픽만 하면 되니까 이게 가격표 조달에 들어가 있는 가격표고
소프트웨어 가격표고, 이 하드웨어는 설치비에 들어가요. 다 300에서 6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설치 공사비에 이걸 넣으면은 시설 SI 공사비가 줄어든다. 같은 화면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서버를 넣는 거지.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파워포인트로 가서 설명하려면 다시 화면이 커지는 아니지. 이게 방송 스위처 믹서가 들어가 있는 거지. 얘가 네트워크로 미디어 서버에 스트리밍 서버로 쏘면 가는 거지. 올인원 방송국이야 이게. 지금 이 장비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장비가 들어가서 전자칩판하고 연결해서 터치하면은 얘가 저렇게 내보내고 유튜브로 나가. 아니 되지. 서버에 둔 게 아니고 여기 자체로는 회의실 이렇게 되는 거고, 인터넷이 있으면 원격으로 나가는 거고, 없으면 자체 녹화가 저렇게 되는 거지. 회의 공간에 온 사람만 이, 하는 회의가 아니라 회의 공간에 오지 않은 사람도 회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케이. 회의실용도 이렇게 모니터까지 다 넣어서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세팅이 그냥 갖다가 넣어주면 그렇지. 바로 됩니다. 이 안에는 수백 가지의 템플릿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하나의 그건 언리미티드야. 여기도 이제, 이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포인터로 그려가면서 마킹해서 다 됩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